심상치 않은 건조대 발견. 노끈 아니야? 간장 더빙 3개월 만에 이런 건조대는 처음이었음. 군대에서도 안 하는.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설의 흔적. 노끈을 집에서. 범죄라. 야, 굉장히 너무 됐어요. 예. 보통 이 정도쯤 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빨래가 널어지잖아요. 네. 그러네요. 빨래가 널어지고 잘 말라요. 네. 잘 말라요.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그녀는 없죠. 단호했다. 건조대는 흔들렸다. 저 뭐야. 처음에 저렇게 해요. 쓰러질 것 같은데요? 쓰러질 것 같으면서 잘 안 쓰러져요. 아유, 압니다. 아유, 압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 명물입니다. 이것은 미시즈 간장의 애장품 1호.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천연 숙성 빨래 건조대. 아니 건조대계의 피사의 사탑 되겠다. 아유 반갑네요. 이후 그녀의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들. 보행기요. 저거 아파트 분리수거하는데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다고요? 예, 예.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악용품 뭐 웬만하면 거의 안 사고 썼어요. 우리 집안 물건들 한번 보실래요? 그리하여 거실 가득 쌓인 물건들이 모두 공짜. 이때 자신도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남편. 이것도 사촌 형님이 준 거예요. 이건 매형이 준 건데 사이즈 안 맞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서 얻어왔어요. 사촌 형, 매형의 이건 매제가 줬다나 뭐라. 사실 이거 봐주세요. 네. 여동생이 버리는 이 구멍난 레깅스요. 그냥 입고 있거든요. 너무 편해요. 티 안 나네요. 너무 편해요. 깨끗한데 이제 지겨워서 많이 지겨워하잖아요. 이제 버리려고 하고. 제가 받으면 저한테는 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아니, 남편분이 더 간장 같으신데요. 부창 부수입니다. 자랑은 계속됐다. 줄 서진 건 선착순 10명. 이번엔 액자를 모아오는 그녀. 이 사진들에도 사연이 있다는데. 무슨 사진들 모아오신 거예요? 아 이거 다 무료로 찍은 사진들만 모아왔어요. 무료로 찍은 사진들이요? 네네. 그랬다. 각종 이벤트에 당첨되어 공짜로 찍은 사진들이었으니. 대전 시민 행사 같은 거 하는데요. 보물 찾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찾으세요 해서 막 보물 찾는데 보물에서 사진 15만 원 당당해. 야. 가족사진 촬영권에서 찍었어요. 아, 사진 한 장조차 풍부하게 찍지 않는 당신의 이름은 미시즈 간장. 그녀가 공개하는 또 하나의 사진. 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동산책? 아, 이거 저희 셋째 백일상 찾은 사진이에요. 백일상이요? 네. 이것은 바로 미시즈 간장표 백일상. 그래서 엄청 푸짐해 보이는데요? 네, 이거 차리는데 4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4만 원이요? 진짜로? 어떡해요? 이만한 과일과 떡을 4만 원에 시중 판매가 대충만 더해봐도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 예. 제작진은 그녀에게 미션을 제안했다. 대신에 남으면 제가 가질 거예요. 무슨 데요? 몰라는 게인가요? 제가 절약한 거니까 제가 가질게요. 과연 그 결과는?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리하여 미시즈 간장이 첫 번째로 향한 미션 장소는 바로 청검을 시작. 케이크 3만 원. 예. 각종 과일들이 질비한 가운데 과일 값을 빠르게 스캔해 나가는 그녀. 좀 비싸다 싶으면 포도요. 반만 팔 수 있어요? 반만 살 수 있냐고 묻진 않다. 좀 싸다 싶으면 30만 원. 수박 하나만 주세요. 수박이요.
일단 주인장의 빈 틈을 노렸다가 만 원이 무슨 만 원 삼백 원 500원 먹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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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서 500원 먹었다 주세요 500원 마늘의 원